저희 NCT 드림이라는 예. 팀에 네. 그 마크라는 멤버가 있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캐나다 분이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솔직히 해외 같은 데 나갔을 때는 많이 의지를 하고 그랬지만 이 영어 사춘기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항상 제가 마크 형한테만 의지하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로 나갔을 때도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항상 마크 형한테만 의존했으니까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어를 조금 잘 하면서 부모님을 좀 여행지에서도 좀 잘 가이드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나의 영어 사춘기라는 아주 좋은 기회가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열심히 100시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Hello, this is Jamie from NCT and it was an honor to study English with wonderful senior and I want to get closer my global friends and make foreigner friends. So I yes. wait. So I started to study English and I'm young but I'm passionate and energetic and everyone else. Thank you. 7시간 동안 공부를 제가 최대한 약간 스케줄이 있어도 최대한 그 스케줄을 조정해 가면서 꼭 와서 공부를 했는데요. 좀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점은 뭐 시간 때문이 아니라 뭐랄까 그 영어를 외울 때 그 한 번에 그 안 외워져서의 그 약간의 그 스트레스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외우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이동 중에서도 계속 공부를 해서 최대한 저의 영어 실력을 늘려보았습니다.